안녕하세요. 샐론책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가 PC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PC 쪽에서 프로세싱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해 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그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싱에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 아두이노 쪽에서 데이터 보내는 거를 먼저 구현을 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PM2008 센서를 이용할 건데, 곧바로 시작할게요. 디바이스 마트에 검색을 하면은 PM2008 센서를 판매를 해요. 이 미세먼지 센서인데, 이 센서랑 그리고 여기 PM2008용 아두이노 연결용 실드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이 실드 위에다가 이와 같이 센서를 이제 끼우고 그대로 이제 아두이노 쪽에다 연결하시면은 곧바로 이제 센서를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PC 쪽으로 데이터 보내는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아두이노를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해서 라이브러리 관리. 여기서 영어로 PM2008 검색하시면은 PM2008 I2C 라이브러리가 검색이 돼요. 여기서 설치. 그러면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예제에서 PM2008 I2C 나오거든요. 나오고 여기서 일단은 PM2008 언더바 I2C 언더바 테스트 예제를 불러와 주세요. 이걸 곧바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포트 잡혀 있고 바로 이제 업로드 하면은 시리얼 모니터 띄우면 이와 같이 센서 값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프로세싱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다시 끄고 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스케치 새로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일단 저장을 먼저 할게요. PM 2008 고 프로세싱이라고 할게요. 닫고 다음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음에 지우고 다음에 지금 이 값들이 오고 있는데 아두이노가 이 센서 값들을 콤마로 모두 따옴표로 콤마로 이제 다 묶어가지고 보내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붙일 거냐면은 이게 2.5 10, 5, 다음에 먼저 앞부분은 이렇게 그림 단위로 붙여주고, 그다음에 PM, PSI. 티사이 단위로 붙여주고 다음에 부피 단위별로 묶어주고 이게 여섯 개네요. 하나, 둘, 셋. 하면 끝. 서 1.5 5 이렇게 센서 값들을 묶어줄 거고
그리고 지금 1초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5초 단위로 바꿀게요. 5초 단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리얼 점 프린트 이거를 중간에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한 것처럼 예제를 정리를 했어요. PM2008 라이브를 불러오고 변수 설정하고 그다음에 초기화하고 시리얼 통신 초기화하고 커맨드 명령 보내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필요한 명령 보낸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 리드 명령어를 통해서 센서 값을 불러와요. 그래서 명령 불러온 게 에러 없이 성공됐다. 0이면은 그러면은 그때 각 센서 값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붙여주는데 이 그림 단위로 되어 있는 거 1.0부터 10까지 앞에 붙여주고 TSI 단위로 1.0부터 10까지 붙여주고 즉 부피 단위 것들 카운트로 입자 크기 기준으로 붙여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값 나오고 콤마 나오고 값 나오고 콤마 나오고 하고 마지막만 프린트 ln 해가지고 줄바꿈 이런 식으로 보내게끔 했어요. 얘를 일단 컴파일 했을 때 에러 안 나고 업로드를 하고 확인해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 띄우면은 이런 식으로 5초마다 이렇게 값들이 표시되는 게 보여요. 하나, 둘, 셋,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개수도 맞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이제 프로세싱해서 나중에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우선 프로세싱해서 데이터를 받기 위해 아두이노 쪽에서 PM2008 미세먼지 센서 데이터 값을 이제 콤마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 먼저 구현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아두이노 쪽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